저는 아이들은 갔다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오늘은 93kg 정도 타고 왔는데, 그냥 7kg 다 타서 100kg 채울 걸 그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템페 콩으로 만든 건데요. 아보카도, 칼리플라워. 이건 냉동인데 차갑네. 지금 시각은 7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열심히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운동 후 뭘 먹는지 한번 찍어보려고요. 드릴게요. 지금 뭘 먹으려고 하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요. 피자. 피자 정말 맛있죠? 하지만 저는 피자를 밖에 사 먹을 수 없다 보니 오늘 집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쿠키를 내 친구 준다고 만들다가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베를린에 가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템페라고 두부 같은 건데, 템페. 템페는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콩 발효 식품이에요.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나 일본의 나또랄까? 하지만 제가 먹어본 결과 별맛이 안 나요.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뭐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도 없고, 자세히 보면 콩 사이사이에 곰팡이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권했을 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왜 먹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두로 만든 식품인데, 통 대두가 들어가서 다른 식품보다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요. 100g에 193칼로리. 낮은 거 아닌가? 퍼센트가 fat이 16%고요. 왜냐면 콩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0%, 소디움은 뭐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3%, 그리고 프로틴이 38%입니다. 정말 좋은 식품인데? 베를린 가자마자 오늘 이거 사 먹어야겠다. 템페,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뿅!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토마토. 그리고 호이신 소스, 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요. 설탕 대신. 얘가 조미료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이 소스를 이렇게 하면 이미 맛있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갈릭 파우더인데 그냥 맛있으라구. 타임. 아, 손이 안 닿네.
배고픈데 밥을 왜 이렇게 안 드는 거야? 밥을 넣어주고 오일은 최대한 안 넣기 위해 발라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정 매운 게 땡긴다. 요즘 그렇게 매운 게 땡기더라고요. 아니 요즘이 아니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걸 좋아했어요. 되게 새삼스럽게 요즘이라고 거짓말해버렸어. 너무 맛있는 것.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지금 넣어야 되나? 저는 좀 촉촉한 양파가 좋기 때문에 위에다가 뾰로롱 올려줍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오겠어. 오븐은 예열이 중요하다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요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넣어두고 가서 샤워를 하고 와서 먹는 게 어떨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 이렇게 하면 너무 덮이나? 약간 가생이로. 나? 이건 이제 피자애가 아니게 되었어. 얘는 올리브오일. 오일을 안 넣으려고 했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다 보니 맛있게 먹고 싶어서 씻고 왔어요. 짠! 저라고 늘 예쁘게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찍는 것도 평소에는 그냥 막 얼른 만들어서 먹거든요. 케밥집 가면 엄청 매운 춧가루가 있던데 그거를 하나 사놔야겠어. 짠! 머리 밑에 맛이 있었어요. 왜냐면 헬스장 가야 되거든요. 샤워를 온몸 샤워를 하면 너무 졸리기 때문에 얼굴에 물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헬스 갔다 와서 또 씻어야 돼서 바로 이렇게. 진짜 맛있어. 뭐지? 이게 피자의 맛은 아니지만 뭔가 더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먹는 걸 찍었는데 먹는 걸 거의 막 13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강을 했고요.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동시에 개강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아주 열심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오늘은 베를린에 가는 날이고 유튜브 편집을 아침에 하고 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베를린 가는 시간이랑 학교 수업 시간이랑 조금 너무 복잡해서 지금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 저번 주에 가긴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인스타그램으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뭐 했는데 제가 다 여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야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제 생활을 계속 못 잡았거든요. 뭐 비건을 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다가 또 그 모든 것의 근본 믿음이 사라져서 뭐가 맞는지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치킨 먹었고 그것도 12시 넘어서 그리고 막 스트레스성 폭식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저도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불안함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들 그런데 그냥 잘 이겨내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뭐 남자친구를 만든다던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안정을 찾고 싶은데 제가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안정이 찾아지려나? 아니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전 요즘 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벌려놓은 일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제 일상은 되게 단순합니다만 거기에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지금 너무 좋은데 그리고 더 잘 타고 싶고 한데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피부 트러블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밤에 그동안 정신이 없었던 집을 다 치웠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상쾌하게 일주일을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난 문제가 뭐지? 여러분도 고민이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의 고민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듣기만 잘 듣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건가? 외로운 걸 수도 있어.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비디오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겠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역시 모든 건 다 계획이야. 계획과 실천.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어. 그럼 우선 저는 유튜브 편집을 마치러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